자, 오늘은 광고 관련된 종목들의 투자 전략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성장주 쪽에 이 수익이 잘 나질 않는 시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쪽을 봐야 수익을 좀 낼 수 있지? 투자를 어느 쪽에다 해야 될지 네. 고민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많은데 자, 요쪽을 광고 쪽을 저희가 좀 주목해봐도 될까요? 그렇죠. 저는 사실 지금 시점에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성장주 투자는 아무래도 좀 보수적으로 접근할 네, 수밖에 없는 어렵습니다. 상황인데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볼 수 있는 섹터는 역시나 실적이 받쳐주는 어떤 특정 섹터보다는 개별 이제 기업들에 좀 더 중점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 이제 광고 관련 섹터 를 우선 이번 이슈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려보자면은 네.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감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지금 시장에 하방 압력을 넣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지금 광고업계의 호실적이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통상 경기가 위축된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소비 자체도 위축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렇다라는 것은 결국에 기업들이 공격적인 어떤 광고 마케팅은 뭐 크게 진행하지 않는다라고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광고 업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업황 자체가 경기와 좀 민감한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3분기 자체는 좀 비수기일 거다라는 전망들이 시장에 좀 많이 지배적이었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방금 전에 또 이슈를 보셨다시피 예상과는 좀 다르게 광고 업계들이 지난 코로나19 때 타격을 받았던 어떤 그 팬데믹 때 타격을 받은 이후에 사실 이 광고에 대한 어떤 그 사업 분야뿐만이 아니라 좀 더 다양한 사업에 좀 더 투자를 하면서 사업 다각화를 좀 진행을 하면서 사업 확대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실적 안정성도 어느 정도 키웠던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효과가 어느 정도 시장에서 반영이 되면서 이제 리오프닝 소비 심리에 대한 그 회복 효과도 지금 광고 업계 3분기 실적이 좀 긍정적일 거다라는 이런 전망들에 작용하는 주된 요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제 글로벌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이제 어떤 그 성향들도 한번 파악을 해보시면 좋은데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이제는 뭐 디지털이라든지 메타버스 뭐 이런 이커머스와 관련된 디지털 광고 중심으로 사업을 좀 더 확장시키고 있다라는 측면도 이번 광고 업계 자체 업황 자체 제가 3분기 그리고 4분기에 지속적으로 좀 좋을 수 있는 요인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난 7월 3분기에 이제 초입기라고 볼 수 있는 7월 달에 광고 시장의 성장률 자체가 전년 대비했을 때 약 7.6%를 기록한 수치가 집계되어 있다라는 점도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원달러 환율 자체가 1,400원대를 계속해서 두드리러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런 부분은 어쨌든 결국 수출 관련 기업 입장에서는 실적 면에서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데 광고 섹터 같은 경우도 이제 해외 매출이 이제 고환율로 인해서 좀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도 3분기, 4분기 실적 기반으로 한번 체크해볼 수 있는 요소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결국에는 이 실적에 대한 탄탄한 예상외로 또 탄탄한 실적이 나올 것이다라는 예상도 있고 이 환율, 고환율에 오히려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이 광고 업종이다라고 체크를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이 광고 섹터 전반적으로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일단 역시나 업황에 대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제가 앞서도 뭐 간단하게 3분기, 4분기 실적이 좋아질 거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네. 실제로 그런지 한번 체크를 해보고 그 안에서 또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선 기본적으로 이제 광고주들의 어떤 그 광고비 집행의 선행지수가 있는데 그게 광고 경기 전망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국내 약 560여 개의 광고주 가운데 광고 지출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사업체가 많다라고 하게 되면은 수치가 이제 100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100이 넘어가는 수치가 나타나는데 만약에 광고 지출을 늘리는 사업체가 좀 줄어든다라고 하게 되면 100 미만으로 수치가 발표가 됩니다. 네. 근데 이번 연도 1월 같은 경우에는 98.6으로 발표가 됐었는데 이번 달 9월 달이죠. 9월 같은 경우에는 102.9로 지난달에 약 102.8이었는데 거의 유사한 수치로 소폭 증가된 수치로 광고비 집행 수치 자체는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다라고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서 이 업황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좀 견조한 상황이지 않을까라고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코로나19
그 직격탄을 맞은 업종 중에 하나이다 보니까 사실 2020년도 주가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좋지 못했었습니다. 회복 자체도 그렇게 크진 못했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 주가 흐름들을 한번 고려해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2020년도와 좀 다른 부분들은 사업 다각화로 인해서 실적에 대한 어느 정도 안정성을 확보를 해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해서 뭐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은 2020년도보다는 업황이 좋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PER 자체를 기준으로 좀 본다라고 하면은 통상 이제 약 9.8에서 약 한 14배 수준으로 사실 2020년도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네.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가격적인 측면에서 그렇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말인즉슨 결국에는 업황은 좋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PER 기준으로 유사한 수치가 나타난다라는 것은 저평가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장이 너무나도 힘든 상황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실적에 대한 상장세와 그리고 지금 현재 주가 자체도 과대 낙폭으로 인해서 실적 대비 저평가되고 있는 섹터, 광고 섹터 한번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역시나 이 섹터 내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필수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어떤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시면 좋을 거냐라고 네. 하게 되면은 역시나 대기업들의 자회사로 있는 광고 기업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네. 신사업에 대한 모멘텀도 같이 한번 그 볼 수 있는 그런 광고 기업들을 체크해 보시는 게 어떤 투자 전략이 될 수 있겠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광고 관련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겠는데 자, 그렇다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옥석 가리기를 좀 해봐야 되겠는데 광고 관련 주들 어떤 것들 좀 흐름 좀 체크해 볼까요? 일단은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릴 기업은 제일기획이라고 하는 기업인데 네, 제일기획. 사실 앞서도 이제 투자 포인트 중에서는 역시 대기업의 자회사로 있는 기업을 네네. 좀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일기획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삼성그룹주의 있는 속해 있는 그런 계열사의 기업이다 보니까 삼성그룹 내 광고 마케팅을 전담으로 지금 담당을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지금 한번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이번 연도 실적 자체가 지난해 약 3조 3천억 정도가 집계가 됐었는데 올해는 3조 9천억 수준이 지금 추정이 되고 네. 있는 상황이고요. 영업이익 자체도 지난해 약 2,500억 수준이 집계가 됐던 거에 비해서 올해 약 3,130억 원 수준이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런 이 정도 수준의 실적을 기반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 추정치대로만 나와준다라고 하게 네. 되면은 PR 기준으로는 약 11.8배 수준입니다. 지난해 약 15.8배 수준이었었는데 현재 주가 수준대로만 흘러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11.11배 수준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에 그렇네요.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3분기 실적 자체도 매출액에 대한 부분들이 전년보다 약 19%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 자체도 24% 정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에서 주가 흐름 자체는 지난 5월 기준 고점 대비했을 때 약 주가가 20% 정도 낙폭을 키워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최근에 이 주가 흐름 21,500원 구간을 한 두 차례 정도 잘 지켜주는 모습들이 꾸준히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틀 전에만 하더라도 좀 대량의 거래량들이 최근에 보이지 않던 거래량이 동반됐다라는 측면에서 현 구간에서 우리가 한번 충분히 광고 기업 중에서 대형주 중점으로 보시는 분들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에코마케팅이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 자체 도 마찬가지로 지난 이제 5월, 4월과 5월경 본격적으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됐던 시점에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는데 그때 이후에 다시 한번 주가가 하락세를 기록을 하면서 6월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 약 40% 정도 주가가 하락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는 어느 정도 주가가 좀 올라섰긴 했지만 다시 한번 좀 조정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 기업 자체도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려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전히 PER 기준으로는 저평가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PER 기준 약 10배 정도가 지금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 위치 자체도 저평가되어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나스미디어라고 하는 기업인데 이 나스미디어 같은 네. 경우에도 이제 아무래도 많은 분들께서 광고 기업으로 또 알고 계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올해 실적 자체도 굉장히 견조한 실적이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흐름에 현재 주가 흐름대로 흘러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PR 기준으로 마찬가지로 약 10배 정도 수준으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추정치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뭐 매출액 자체는 369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95억 원 정도로 3분기 아무래도 본격 이제 좀 성수기는 아니다 보니까 영업이익 자체는 지난 분기 대비 조금 감소는 하지만 3분기 4분기를
통합해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하반기 실적은 상반기보다 훨씬 더 좋을 거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가 자체는 이제서야 막 장기 추세선 구간을 돌파하고 오늘 이제 조정을 가져가고는 있지만 여전히 이제 장기 추세선 상단 구간에서 주가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뭐 현재 구간이 뭐 가격적인 메리트는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광고 관련해서 제1기획, 나스미디어, 에코마케팅 이렇게 훑어봤는데 그러면 이 중에서 전문가님이 최선호하는 탑픽 종목은 뭘까요? 일단은 에코마케팅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뭐 제1기획 같은 경우도 굉장히 대형 기업 중에서는 가장 좋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좀 중소형, 스몰캡 위주로 접근하신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에코마케팅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앞서도 제가 투자 포인트를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에 있어서 대기업의 자회사로 있는 기업을 중점적으로 보자. 또는 아니면은 신사업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 있는 기업 위주로 접근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에코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좀 후자에 가깝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아무래도 이 온라인 그 시장 규모 자체, 온라인 광고 시장 규모가 점차 광고 시장 내에서 비중 자체가 늘어나고 있는 시점인데 에코마케팅은 국내 1위의 온라인 광고 대행 업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본적인 이 본업에 대한 성장세 그리고 이제 그 사업 비중 자체도 시장 점유율 자체도 나쁘지 않은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신사업에 대한 모멘텀들을 체크해 보게 되면은 먼저 첫 번째로 이제 비즈니스 부스팅 사업에 대한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비즈니스 부스팅 사업이 어떤 거냐라고 하게 되면은 네. 역시나 에코마케팅이 이 디지털 마케팅에 대한 어떤 역량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브랜드를 발굴해서 그런 브랜드를 육성해서 좀 더 사업 가치 그런 기업 가치를 좀 육성하는 그런 신사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에코마케팅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은 안다르에 대한 부분인데 안다르 같은 경우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에슬레저 대표 기업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네. 그래서 이런 광고 본업에 대한 어떤 그 시너지 효과로 인해서 안다르 자체가 사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못했었는데 예상보다 빠르게 흑자 전환을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연간 영업이익이 지금 현재 100억 원 이상이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안다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내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도 상장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충분히 다양한 모멘텀들을 받아갈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또 자회사 중에 클럭이라고 하는 자회사가 존재하는데 이 클럭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칭 마사지기를 이제 판매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네, 상반기 누적 판매액만 벌써 200억 원이 지금 돌파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견조하게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번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매출액 자체가 전년 대비했을 때 약 24% 증가된 약 891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자체는 전년 대비 85% 증가된 약 167억 원이 전망이 되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충분히 지금 현재 주가 위치에서는 접근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차트를 보면서 가격 전략을 네.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는데 일단 상단 구간으로 18,000원 구간대에 지난 7월과 8월경에 고점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매물대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18,000원 구간을 1차적인 목표가로 설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단 이제 손절라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13,500원 구간대를 이탈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좀 장기 침체 구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위치이다 보니까 손절라인은 13,5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광고 관련 종목들을 좀 살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고 그중에서 탑픽으로 에코마케팅 제시를 해드렸으니까요. 목표 가격은 일단은 현재가 이하에서 잡아서 18,000원까지 목표 가격 제시를 해드렸으니까 잘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무슨 일이고는 이태우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또 좋은 종목, 좋은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